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서울-세종고속도로의 마지막 구간인 세종-안성구간의 공사가 시작됐습니다. 세종-안성구간은 총사업비 9조 6천억 원으로 당초 민간자본 방식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바뀐 뒤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착공됐습니다. 세종-안성구간에는 세종-분기점에서 남한성-분기점을 잇는 왕복 4에서 6차로 본선 56km와 연기나들목에서 오송신도시를 연결하는 지선 6km가 신설됩니다. 평택-제천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, 당진-영덕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고 세종과 연기, 동천안, 서운입장, 금강하이패스 등 5개 나들목이 설치될 예정입니다. 앞서 착공한 구리-안성구간에 이어 전구간 개통 시점은 2024년, 서울에서 세종을 74분 만에 주파해 현재보다 34분이 단축될 전망입니다. 교통량도 분산돼 경부선은 기존 대비 12%, 중부선은 20% 정도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 한때 일부 시민들의 반발로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진통을 겪었던 고속도로 노선은 원안대로 진행하게 됐습니다. 고속도로가 이제 개설이 되면 지역 발전이 앞당겨지고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. 국토교통부는 서울-세종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통행시간 단축뿐 아니라 환경오염과 교통사고 감소 등으로 연간 7천억 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.